이번 최고위원회는 진영직 이용구 최고위원과 남영인순 최고위원이 함께 결합을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용주 최고위원이시고 남영인순 최고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때 남영인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동계 대표로서 이번에 지명을 받은 이용주 최고위원입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또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 99% 대 1%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 시대를 갈망해 왔고 특히 MB 정권 들어서 불신의 사회, 불통의 사회 여기에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불행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통합하면서 노동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정당을 하겠다고 해서 함께 정치를 하게 돼서 이번 노동계 대표로 최고위원을 지명받아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저희 함께 통합한 민주통합당은 이미 바로 민주당 때부터 해서 용사의 억지 문제 또 사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 계속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외환은행을 MB의 친구인 김승유 하나은행 회장에게 넘기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6일에도 우리 당의 조영택 의원, 신건 의원, 박선수 의원, 유대창 의원이 금융위를 방문해서 김석동 위원장과 면담했고 거기에서 하나은행 주주의 외환은행 자사 편입 승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또다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재 의원 등이 감사원을 방문해서 론사와 금융당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면죄부를 주는 과정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민주통합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심각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고 또 론스타의 시장가격 대비해서 1조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중단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저희 민주통합당은 절대 막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론스타의 먹튀 또 이것을 친구를 위한 국부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정책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여성계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 9분 중에 3분이 대표를 포함해서 여성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여성들한테도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계 대표 이번에 통합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 연휴에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장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 제수물품을 담으면서 생각보다 차량들과 굉장히 많이 올라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도 강화를 해드리겠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그런 차량 물가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많은 약자들, 사회계층을 위한 정치 그리고 많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